제가 이 쌍용량의 우선주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 쌍용량의 우선주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시세 조종의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개입돼 있구나 하는 그런 공시를 보고도 느껴지세요? 아니요, 이 공시를 보면 모릅니다. 공시에는 절대로 시세 조종 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 매매 패턴이라든지 거래 체결되는 것이라든지 또 주주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대충 9월 들었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9월 7일 날 그 장중 그 43,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시 급락해가지고 오늘 아마 제 기억으로는 24,000원까지 지금 완전히 그 날개 없는 추락을 그 해버린 형태인데요. 쌍용차 보통주를 보면 대충 그 4,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 초반까지 최근에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보름 사이에 급상승했다가 지금 급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게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올해 들어와서 5월달 이후에 쌍용량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 대충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쌍용량유는 그 지금 사모펀드가 대주주입니다. 그 한앤컴퍼니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쌍용량유의 지분을 인수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식상으로 대주주는 여기 이제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 유한회사라는 데가 이제 쌍용량유의 대주주인데 페이퍼 컴퍼니죠. 예, 형식상으로 대주주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근데 5월 29일 날 그 우선주 매수 설명서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매수를 하겠다 주주들한테서. 자,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공개 매수는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근데 이제 이 뭐 자본시장법상의 공개 매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설명하면 또 여기서 한 30분 이상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6월 한 달 동안 그 우선주를 매수를 하겠다. 그때 이제 총 우선주가 154만 한 3,600주 정도 됐는데 전체 총 발행 주식 수의 한 0.3% 정도 됐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당시 주가 기준으로는 우선주의 시총은 한 14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죠. 아주 작은 거고 주가는 대충 9,000원대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던 주식이었는데 자, 이 한앤코가 15,500원에 그 주주들이 가진 우선주를 전부 다 사들이겠다고 장외에서 매수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서를 냅니다. 근데 이 15,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주가 흐름으로 보면 대충 60%에서 70%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때 주가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우선주를 매수하는 목적은 투자자 보호 및 자본 구조 효율화다 하는 부분인데 자본 구조 효율화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자자 보호만 보시면 됩니다. 왜 한앤코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다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한번 표에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해마다 쌍용량회 그 우선주는 투자 주의 또는 투자 경고를 받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급등 급락 그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뭐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하고 무슨 경영권 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워낙에 급등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 주의 또는 투자 경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앤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날 만도 하죠. 회사가 계속 저 시총 얼마 되지도 않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0.3%밖에 안 되는 저 지분 때문에 투자 유의, 투자 경고 뭐 이런 거를 받으니까 그래서 한앤코가 아, 이 주식을 싸그리 이제 다 공개 매수를 해서 상패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 보시면 우선주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공정 거래나 투기 세력에 연루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사들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 한앤코는 우선주를 95% 이상 취득을 하게 되면 상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시에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근데 매수를 해보니까 80.3%밖에 매수가 안 돼요. 한 123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주 넘게는 그 매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무려 70%에 가까운 프리미엄으로 사들이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이 매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전업들이 95%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전업들이 다급해지니까 나머지 지분들을 공개 매수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9.7%의 주주들은 아마 주주 수로는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 결과를 공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앤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95%는 못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한앤코는 매수인은 우리 한앤코는 자, 전체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주 전부의 소각 또는 보통주 전환 등을 회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때 이제 1차 경고를 했어요. 나머지 이제 우선주 주주들한테 우선주 우리가 전부 소각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냥 전부 보통주로 돌려버리는 방안 이거를 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를 그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 한 달 공개 매수 다 하고 나서 95% 미달하니까 딱 이렇게 공시를 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0년 9월 1일에 딱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 이름이 뭐냐면 감자 공시예요. 감자 공시. 예, 감자 공시인데 자, 이 공시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공시를 보면 보통주? 보통주는 감자를 안 하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적힌 게 없잖아요. 근데 기타 주식? 기타 주식은 이제 우리 우선주거든요. 우선주는 154만 3,685주를 감자를 하겠다. 이게 발행주식수 전부 다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량인 154만 주를 전부 다 감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대주주인 한앤코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던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다 합쳐서 154만 주를 싸그리 다 감자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보통주 주식수는 감자 전후에 변하지가 않잖아요. 한 5억 주 정도. 근데 기타 주식, 우선주는 154만 주에서 감자 후에는 빵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우선주만 다 모아서 그 유상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감자 비율에 가보면 보통주가 90% 감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기타 주식은 100% 감자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선주는 100% 감자네. 근데 보통주는 앞에서 뭐 몇 주 감자 하는지도 없고 주식수도 전혀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뒤에서 감자 비율이 90%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자다라고 하면 주식 병합 감자를 생각을 합니다. 10주를 한 주로, 5주를 한 주로, 2주를 한 주로 그러면 주식 수가 줄거든요. 근데 감자하는 방식이 주식 병합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액면가 하향 조정식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를 액면가 500원으로, 1,00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 방법에 보면 보통주는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그러니까 10대 1 감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1 감자니까 90% 감자가 되는 거죠. 주식 수는 변화 없이 그 주식의 액면가만 다운시키는 식으로 감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 액면 감소 방식으로 감자를 하겠다는 거고 우선주는 전부 유상 소각이라고 분명히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주는 전부 다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다 걷어들여서 소각을 해버리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뭐 감자 뭐 사유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주총은 뭐 10월 달 뭐 하겠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완전히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우선주는 이제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공시 밑에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어떻게 밝혀놓냐면 자, 이 전부 다 공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우선주는 발행주식 전량 강제 유상 소각. 그러면 대가는 얼마냐? 보통주는 그냥 액면가를 떨어뜨려버리는 식으로 감자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한 푼도 돌려주는 거 없다. 자 우선주는 한 주당 9,297원을 주고 다 걷어들여서 소각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쌍용양회를 사모펀드가 인수했는데 아니 90%나 무상 감자를 하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보통 감자 그러면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 결손 해소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감자탕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아,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주 액면 감소를 활용해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향후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자, 우리가 무상으로 감자를 하면 회계적으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는데 이 감자 차익은 자본익력금의 한 종류거든요. 자본익력금은 원칙적으로는 결손 해소에 그 사용할 수가 있고 배당 재원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떤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이 자본익력금도 배당 가능 이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앤코는 이렇게 액면 감자를 해서 발생된 그 감자 차익, 즉 자본익력금을 그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배당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7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제일 큰 수혜고 나머지 보통주 지분율로 보면 나머지 30% 우리 주주들한테도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자,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최대 주주는 우선주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자, 매수 호가 15,500원으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그 80.3% 또는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선주 전량,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우선주 전량 요 30만 주를 이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내에서 매수 호가를 15,500원에 넣어 가지고 회사가 사는 거니까 자, 최대 주주 지분도 그렇게 회사가 땡기고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 지분 19.7%도 15,500원 매수 호가로 땡겨서 유상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9월 초부터 11월 11일까지 미래셋 대우를 통해서 자, 이 매수를 체결시키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뻘겋게 돼 있잖아요. 11월 16일까지 너네들 주주들한테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9,297원의 가격으로 소각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 쌍용양의 우선주는 최대 15,500원인 겁니다. 악하는 순간에 9,297원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딱 거래될 수 있는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상한가를 갑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갑자기 2만 원대, 3만 원대, 그 다음 날 4만 원대 가지고 장중 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격이 체결되지? 하면서 이제 체결되는 패턴이나 주주들 글 올라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 이것은 우리 정말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 그 아주 선량한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시세 조종 이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공시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 개미들 중에 공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우선주가 옛날에도 뭔가 이벤트만 생기면 출렁출렁했던 패턴이 있고 또 뭐 무슨 공개 매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무조건 공개 매수 때는 버티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일부 그 개인 투자자들 머리에 박혀 있고 하니까 잽싸게 시세 조종하는 이런 애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통정 매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심정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이제 선량한 피 같은 돈을 굴려야 되는 이 개미들이 머지해서 이제 후다닥 따라붙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나오니까 계속 주가가 지금 그 24,000원대까지 이제 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관은 팔지 않고 있다, 뭐 외국인 지분은 뭐 그대로 있는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숫자를 보면서 아니 왜 기관들은 그대로 뭐 들고 있나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자 이게 이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이 공시를 네. 통해서. 딱 주식 그러니까 알박기 같아요. 네. 부동산에 따지면 알박기가 비싸게 팔아려고 하는데 예. 예. 무조건 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알박기는 사실은 주식 알박기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든든하게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게 알이 박혀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알이 박. 근데 이런 좁쌀들이 박혀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거 이렇게 머지해서 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제거하지? 어 여기 누구 없습니까? 이거 좀 비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발로 차 버리는 거죠. 쌍용양회 네. 지금 후자 쪽이라는 말씀 지금 쌍용양회나 그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우선주를 상폐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주 전량이 지금 다 유상 소각 100% 유상 소각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없잖아요. 시세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상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폐로 가게 되면 회사나 아니면 최대 주주나 이쪽에서 그 일반 주주 보호 조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5,500원의 매수 호가를 줄 테니 빨리 여기에 15,500원에 팔아라. 이 15,500원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5월 달에 한앤코가 70% 가까운 프리미엄으로 사드렸던 가격이거든요. 그때 그 프리미엄 그대로 적용해 줄 테니까 지금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 사겠다, 2만 5천 원에 사겠다가 아니고 그때 그 가격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부 우선주 투자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티고 상폐돼도 장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앤코나 회사에서 와가지고 비싸게 사겠다고 할 것이다. 아니 다 뺏기고 없는데요. 무슨 장외 주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장외 주식으로 상폐돼도 좋아. 나는 장외 주식으로 갖고 있겠어 할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개 매수 95%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율이 95%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 자진 상폐 신청을 하고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주총을 거쳐서 상폐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 매매를 하는 단계에서 회사가 공개 매수했던 가격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야 그냥 지금이라도 팔어. 어차피 상폐 가는데 장외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야. 그때는 그래도 나는 안 팔아 하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장외 주식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 무의미한 장외 주식입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눈길도 안 줘요. 얘가 한 10%나 갖고 자꾸 얼쩡얼쩡대고 주총에 이렇게 뭐 나타나고 뭐 이래야지 어, 저다시 거슬리네.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그냥 사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 경우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전산적으로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전산적으로 예, 전자주식이 없어지는 형태거든요. 아무리 뭐 버티고 예탁원에 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봐야 예탁원 컴퓨터는 바로 이 주식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나는 장외 주식으로 상폐돼도 좋아. 장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우리 일부 개인 주주분들이 아직도 이런 공시가 갖는 의미 강제 유상 소각 뭐 부당하다 계속 이런 주장만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게 분명히 정해진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는 딱 보고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일부 이제 우리 그 탐욕 개미들은 자기도 어느 정도 알면서 그냥 폭탄 돌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리스크를 안고 폭탄을 돌리다가 뭐 2만 5천 원에 사서 3만 5천 원 선량한 개미들이 따라붙을 때 우리 이제 탐욕 개미가 그냥 털고 나온다든지 이런 그 일반 투자자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공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게시판에 보면 계속 아직도 10만 원 가져와 뭐 이런 글들 많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뭐 가져와 가져와 하면서 막 댓글들 달아놓습니다. 예. 그게 다 이제 선동하는 댓글이거든요. 다 선동하는 댓글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정말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어떤 분이 댓글 올렸더라고요. 영끌 해가지고 4만 천 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2만 몇천 원 돼서 뭐 죽고 싶다 그런 글들도 올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실망하고 주식시장은 뭐 투전판 사기꾼 하면서 뭐 다 그냥 증권사 욕하고 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이제 나가고 예, 집안 불화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만 자기가 봤으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되는 건데 전쟁 났다는 거 딱 보여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하기는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주주분들이 자꾸 그 공시를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위의 소문 게시판에서 누가 올려놓은 글들 자 게시판에 누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이거는 상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블로그를 링크를 해가지고 그 자진 상패를 하려면 최대 주주가 뭐 95%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거래소의 요건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잘못 올려놓는데 그래 맞군 어? 역시 이거였어 어? 뭐 기레기 자식들 그러면서 언론사 욕만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이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어차피 11월 아까 십 며칠이었나요? 예, 그때 되면 그 10월 달에 주총에서 한앤코가 8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 바로 통과됩니다. 100%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주총 아마 주총에서 통과되면 뜨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5,500원에 그 매수 들어가가지고 체결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15,500원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공시를 보니까 더 많이 보이네요. 예, 우리 대표님의 책 하루에 3부씩 공시 예. 하나씩 보자. 이거 보면 다 나오는 예.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책 보시면 저보다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예. 책이 이제 왼쪽에는 글, 오른쪽에는 바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림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 읽어보시고 감을 잡고 옆에 그림을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뭐 공시에 대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네. 공시나 회계 모른다고 해서 주식 투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최소한 총은 들고 나가야죠. 옆에 뭐 새총 뭐 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슈퍼맨 뭐 삼각 반스만 입고 나가가지고 적을 이기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남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 공시나 회계를 남들보다 더 잘 알게 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 그 뭐 아직은 뭐 누가 재무제표 보고 주식 투자하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좀 낫습니다. 예. 재무제표 모른다고 주식 투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공시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예. 헛발질 안 하고 엉뚱한 피해 안 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키움증권 방송 보시면서 차곡차곡 일주일에 두세 개씩 공시 공부하시면 예. 나중에는 뭐 예. 어디 가서 강의하고 다니셔도 될 정도가 되실 거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서 예. 네.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네. 뵙도록 하고요. 네. 예, 더 공시 시간이었고 우리 김수현 대표님이셨습니다. 이번이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런 시간은 마련이 되는 거죠? 저희 기대하고 예, 예,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가 그냥 인사드릴게요. 예.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